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관한 소송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인 원고가 패소할 경우 피고 측이 변호사 비용과 같은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정당한 공익소송마저도 포기토록 하고 결국은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점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차별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의 경우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소송 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개정 법률안이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하는 순기능이 있음을 함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고 절개상 동지를 앞둔 가운데 낮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죠. 더욱이 코로나 이후 실내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운영 규모가 축소되고 이에 반해 비대면 운동 콘텐츠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비대면 콘텐츠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시각정보 습득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음성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요가 동작을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영상에서는 명상과 몸풀기, 플랭크, 런지, 다운독 등 총 10편의 요가 동작을 접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웰페어 뉴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에도 여행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기아 초록 여행에서 내년에도 여행 비용을 부분 지원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금번 기아 초록 여행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초록 여행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과 미션 여행으로 구분해 지원이 됩니다. 두 여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고 발표는 오는 12월 23일 초록여행 누리집과 개별 연락을 통해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 24입니다. 14년의 기다림 끝에 UN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가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곳곳에서 환영 성명이 쏟아졌는데요.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 의정서가 드디어 국회를 넘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제400회 국회 14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 의정서 가입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했으나 국내법이나 제도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진정제도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14년을 기다려온 선택의정서 비준에 각계의 환영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장애포럼은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선택에서 비준이 한국 사회에 한 단계 장애인의 삶을, 장애인의 권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 시점으로 보고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선택 의정서를 통한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인권 증진을 위해 앞으로의 준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 크게 느끼지 못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린 게 아닌가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이제 저희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은 정부로 이송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30일 후 가입이 완료돼 내년 초 발효될 예정으로 한국은 102번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국가가 됩니다. 복지TV 정두리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 이어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에서 소프라노를 맡고 있는 김민지고요. 예명을 제가 하나 정했는데 저는 예명은 레이첼입니다. 네. 저는 조금 이제 여러 무대를 좀 서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무대들을 좀 찾고 있었어요. 예, 그러던 도중에 이제 코웨이에서 합창단을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네 이때다 하고 지원을 했죠. 아, 네, 전 이번 연주회가 좀 더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합창단으로서는 제가 어쨌든 처음 이렇게 무대에 서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감동적이고 네, 설렜습니다. 이제 많이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저 혼자만의 무대를 많이 섰다라면 이번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앞으로 계속 감동적인 무대들을 네, 많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보통 장애인 합창단이라고 하면은 에이 뭐 장애인이니까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장애를 떠나서 그냥 저희 합창단의 그런 모습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 예술인들이 음악으로 하나 되어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 소식을 만나봤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천사의 하모니를 박성용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환하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와 감미로운 선율. 어느덧 작은 무대는 축제의 장으로 바뀌고 청중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지난 7일 열린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 창단식 현장입니다. 앞서 코웨이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휠체어 농구단을 창단하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코웨이는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시각장애 예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합창단 창단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빛소리 합창단이 창단되며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물빛소리는 코웨이의 대표 상징인 맑은 물, 그리고 주위를 환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의 밝은 빛의 소리가 하나가 되어 이를 아름다운 선율로 선사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으로 선사하는 합창단의 소통의 화음이 함께 같이 퍼져나가서 우리 사회를 더 밝게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물빛소리 합창단은 음악 전공자, 뮤지컬 배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증 시각장애 예술인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코웨이 직원으로서 다채로운 음악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김민지 단원은 앞으로의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합창 단원으로서 여러 무대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이겠다는 목표입니다. 프로 합창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다운 많은 비장애인 합창단들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손색 없는 그런 합창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무대들이 생겨서 여기저기 전 세계적으로 네, 많이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앞으로 물빛소리 합창단이 선보일 무대에 많은 관심과 응원도 당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앞으로 계속 감동적인 무대들을 네, 많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장애를 떠나서 그냥 저희 합창단의 그런 모습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를 환하게 빛내는 아름다운 소리, 그리고 물빛소리 합창단. 앞으로 이들이 선사할 무대가 세상을 비추는 맑은 선율로 우리 곁에 찾아올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을 꿈꾸며 제1회 배리어프리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여러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대상은 어떤 작품이 선정됐을지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2 배리어프리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공모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을 주제로 장애 비장애인이 직접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를 향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이 포용과 배려를 넘어 함께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실현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날 대상은 이유정 씨의 세상에 없던 화보 모델에 도전하다가 수상했습니다. 장애인의 화보 모델 도전기를 다룬 영상으로 지체장애인과 농인 수어통역사, 농인 편집자가 함께 제작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해당 작품은 장애를 부정적이고 왜곡된 대상이 아닌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대상으로 다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몇 달간의 이 제작 기간과 많은 사람들의 땀이 들어간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즐길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콘텐츠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배리어프리에 대한 시도들이 많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사로서 현장에서 많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또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극단 핸드스피크가 펼치는 수어 공연, 우수 작품에 대한 전시 등이 이어지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 추운 겨울 연탄을 통해 주변의 온도를 따뜻하게 높이는 손길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7일 예비 사회적 기업 우리나눔이 파주시와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눔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표어로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귀농 귀촌 교육, 미디어 운영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날 우리나눔은 파주읍 연풍리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3,300장을 비롯해 생필품을 함께 전달하며 따뜻한 연말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우리 예비사회적 우리나눔이 파주시로부터 사회공헌 우수기업으로 선정돼서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우리 회사가 사회의 빚진자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프로그램을 직원들하고 의논했어요. 사람이 희망이고 나눔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이번 연탄 배달 현장에서는 K-복지문화예술봉사대상 시상식이 함께 열렸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총 10명으로 한 해 동안 지역사회에서 헌신한 이들의 공로를 기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복지에 대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모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에서 진행된 아름다운 사람들의 소중한 만남에는 복지TV 최규옥 회장을 중심으로 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온 이들이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날 참석자들은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복지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채널 번호 199번 단일화를 통해 시청자의 알 권리에 더 앞장서고 있는 복지TV가 2023년에도 장애인 복지 채널 지위를 이어갑니다. 2013년 장애인 복지 채널 제도 시행 이후 연속해서 인정받게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지TV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 채널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2024년 장애인복지채널에 복지TV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채널은 유료방송 플랫폼에 의무 전송되며 복지TV는 2013년 제도가 시작된 이후 연속해서 인정받아오고 있습니다. 2005년 설립된 복지TV는 100% 수어 자막은 물론 화면 해설 방송을 통해 장애인의 방송 정보 접근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해 복지TV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복지TV가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하는 모든 현장에 함께하겠다며 복지발전에 앞장서고 변화를 이끄는 역할에도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복지TV는 채널 번호 단일화로 시청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전문 방송의 필요성과 공익성에 공감한 IPTV의 3사가 채널 번호 단일화를 진행해 왔으며 12월 15일 LG U+ 채널 번호 변경으로
앞서 채널 번호를 변경한 KT 지니TV와 SKBTV를 포함한 IPTV 모두 199번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정두리입니다. 월드컵의 열기를 이어받으며 2022 스페셜 올림픽 K리그 통합축구 올스타전이 열렸습니다. 이 현장 소식 전우주 기자가 전합니다. 하나 되어 즐기는 축제 2022 스페셜 올림픽 K리그 통합축구 올스타전을 시작합니다. 10일 국민대학교 체육관에서 2022 스페셜 올림픽 K리그 통합축구 올스타전이 이용훈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올스타전은 두 차례의 K리그 유니파이드컵에 참여한 스페셜 선수들과 K리그 1, 2 구단의 선수들이 참여해서 통합축구 풋살 대회로 진행했습니다. 올해 처음 유니파이드컵에 참가해서 두 번의 대회에 참가한 스페셜 선수는 대회의 목적대로 장애인들이 통합을 이룰 수 있었으며 배울 점이 많다고 말합니다. 통합할 수 있다는 게 또 기분 너무 좋았고 포기하지 않고 뛸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됐습니다. 2021년 통합축구 활성화를 목표로 업무 협약을 맺고 대회를 진행해왔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경기를 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포용과 평등을 위한 목적을 두었습니다. 올해로 2년째 저희가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와 함께 이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축구를 통해서 이 어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이 마련돼서 저희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용훈 회장은 매년 발전하는 통합축구 대회의 원동력을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출범한 스페셜올림픽 K리그 통합축구는 창설되던 그 첫 해보다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 보면은 모두가 다 협조를 해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만의 행사가 아닌 하나의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K리그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하며 사인회를 진행하고 중간중간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앞으로도 통합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통합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와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진행한 통합축구 대회는 올스타전을 마지막으로 1년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음악으로 마음을 모으는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현장에 현연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7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으로 전국장애인 합창대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앙회와 세종시가 공동 주최했으며 이번 전국장애인 합창대회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오프닝 공연으로는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앙회 소속으로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나눔 챔버 오케스트라가 핸델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연주해 오랜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장애인 합창대회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전국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 16개의 팀이 참석해 경기 화성시 장애인 합창단 꼭 구름 속에라는 곡을 불러 대상을 수상하였고 이어 금상은 대구 빗솔 합창단, 은상은 울산 소나무 합창단, 동상은 서울 어울놀이 합창단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복지TV 뉴스 현예나입니다. 뚝 떨어진 기온으로 겨울나기 힘든 이웃을 위해 연말연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현예나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아산시 번영로 51번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수혜 가정은 50가정 중 11번째 가구로 92세 어머니와 65세 아들이 함께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연탄 400장이 지원됐으며 이날 좋은 이웃 자원봉사자와 박경기 아산시장, 선문대학교 자원봉사단체, 아산시 시설공단 노동조합 임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 여러분들이 함께 더욱 훈훈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이웃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봉사단체가 되겠습니다. 박경기 시장은 연탄 한 장이 소중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사랑과 나눔을 계속해서 함께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현예나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제17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황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일 자원봉사자 정원을 품다라는 주제로 제17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과 자원봉사자 화합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나면은 몸도 건강해진 것 같고 마음도 건강해진 것 같아서 저는 자원봉사자를 하는 것이 기쁘고 보람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비전 선포식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114명 8개 단체의 유공자 표창 수여로 자원봉사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자원봉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날 자원봉사자들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이 열려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내년의 활동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돼 봉사자들의 선한 영향력이 만들어갈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가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재입니다.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전통 문화인 김장으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7일 2022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열어 동절기를 앞둔 사회 배려계층에 희망과 온기를 나눴습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노진영 전남도 사회복지협의회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700여 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5,600박스를 직접 버무리고 도내 340개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6일 박홍률 목포시장과 자원봉사자, 다문화 이주 여성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장김치 1,500kg을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150여 세대에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인 김장을 함께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자리가 돼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도 22개 시군 전역에서는 각 지자체, 봉사단체, 기업들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독거 노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하나 되고 지역사회에 활기를 더하는 2022 부산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황병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 부산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가 지난 6일 부산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중증 장애인 부부 합동 결혼식을 더불어 장애인 가요제 및 명랑 운동회가 준비되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약 천여 명의 부산 장애인 회원들이 참석해 합동 결혼식의 하객이 되어 장애인 부부 두 쌍의 힘찬 새 출발을 알립니다. 장애인 결혼식 때 신랑 신부의 화촉을 받게 되어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봉사, 아름다운 봉사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힘껏 달려가서 봉사하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 회원들이 무대 앞으로 나와 열창합니다. 참석한 회원들과 시민들이 노래와 함께 흥에 겨워 춤을 춥니다. 이 밖에도 다트 던지기, 팔씨름, 공튀기기, 큰 공 넘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행사를 이어나갑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를 줄이고 활기가 가득한 소통의 장을 개최함으로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병영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가 이웃들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월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랑의 선물을 전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황병양 기자가 전합니다. 연말 이웃돕기 사랑의 선물 제작이 지난 5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문정의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약 20여 명의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선물을 제작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전달될 각종 방한용품과 생활용품들을 가방에 부지런히 담습니다. 추운 날씨 속 이웃을 위한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한층 더 따뜻해집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머니를 제작해서 전달할 예정인데요. 이런 좋은 행사들이 저희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부산에 계신 어려운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지역사회 이웃들의 월동 준비에 동참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실현과 이웃사랑 및 나눔 봉사가 지속돼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제작한 사랑의 선물은 결연세대 및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황병영입니다. 유일한 장애인 복지 전문 방송으로 100% 수어 자막과 화면 해설 방송을 제공하는 복지TV가 2023년부터 2년간 또다시 장애인 복지 채널로 인정받으면서 복지 발전과 변화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2013년 장애인 복지 채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익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